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러니? 생신상이야 차릴 수 있지만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갓 결혼한 동서만 했다면서요. 영화친구 김시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지만 언니 바쁘세요?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아시죠?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라는 시누이 카톡을 받는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엄마 미역국 끓여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신상? 이거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미역국 끓이라는 말이죠? 시누이가 보통이 아니네요. 하지만 사리는 착한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줍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나! 모르는 것도 카카오톡에 검색해서 멜론도 이쁘게 깎아오는 그런 며느리죠. 그때 우리 아들 좀 봐. 정말 피곤했나 보네. 피곤한 아들은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며느리하고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시어머니. 너 먼저 들어가서 자. 우린 더 얘기하다 자자. 하지만 살인이는 착한 며느리라 시어머니 말을 계속 받아줍니다. 그나마 시아버지 덕에 대화가 멈추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만 치우고 들어가지. 예, 너 피곤하니? 그럼 어머니 안 피곤하겠습니까? 짧은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는 살인이. 지금은 깨지 않고 잠자는 남편도 연애할 때만 해도 미역국까지 끓여줬는데 말이죠. 이거 새벽부터 끓여서 담아온 거야? 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되던데. 언니, 언니 오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시누이는 아침부터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음식 잘 차린 것까진 좋은데 나 나중에 상 차릴 일 있으면 언니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시누이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얼굴에 철판까지 깔았습니다. 가족들이 밥 먹는 동안 다음 후식까지 준비하는 살인이. 이게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무시 집안 직원인가요? 아니 상도 대리님이 차렸는데 그 설거지도 대리님이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며느라기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며느라기는 사춘기, 갱년기처럼 며느리가 겪게 되는 특정 시기로 시댁 식구한테 칭찬받으며 이쁨받고 싶은 시기라는데 며느라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딱 살인이가 처한 상황과 일치하지만 살인이는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무씨 집안의 큰 며느리는 이런 걸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 일을 두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러니? 생신상이야 차릴 수 있지만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갓 결혼한 동서만 했다면서요. 제대로 팩트 폭행을 시전하는데 가족들 표정이 영 좋지 않네요. 하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지요.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뒤늦게 살인 부부가 도착하고 가족들은 식사를 하는데 시댁 식구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애기는 자연분만 할 거니? 당연하지. 뭐가 모자라서 수술을 해. 하지만 큰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고 만나게 씹어 먹어줍니다. 예, 내 말 듣고 있니? 어머니 말이 말 같아야 말을 듣죠. 그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차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형님을 보며 생각에 빠진 살인. 형님 말이야 어떤 분이야? 그런 살인의 질문에 남편은 형수님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냥 형수님 인생 사시는 분이야. 엄마도 포기했어. 제가 보기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상하죠? 큰 며느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댁을 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엔 시댁과 따뜻하게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못 보는 사이 더 예뻐졌네 우리 혜린이. 남편은 피곤해서 쉬고 아버님은 술 드시고 시누이 시동생은 데이트 가고 차례 음식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잠깐만요. 큰 며느리는 이 당연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당연하지 않게끔 제대로 짚어주고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 당당하게 시댁을 나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다면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큰아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식구 먼저 챙겨야겠어요. 지금 혜린이가 제 식구예요. 큰 며느리가 빠르게 며느라기에 벗어났을 때 살인이는 곧 겪게 될 며느라기 시기를 알지 못했죠.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혼하면 살인이는 다를 거예요.
살인이는 착하니까. 그리고 정말 살인이는 제대로 며느라기를 겪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야 돼요? 이러다간 시부모님 첫 여행 기념일까지 챙기게 생겼네요. 하지만 착한 살인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 덕분에 시댁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살인이의 마음을 아는 건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 얻었으면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암만. 결국 음식에다가 백화점 상품권.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거기다가 함께 먹을 빵까지 준비했는데 일 때문에 제주도 출장 가는 며느리한테 그러면 새신랑 밥 못 챙긴다며 걱정하는 시어머니. 아니 무슨 유부녀가 집을 나흘이나 비우니? 새신랑이 밥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니? 이게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꼭 이럴 때 시아버지가 편을 드는데 아, 누가 그렇게 말하래요? 살인아, 네가 이해해라. 네 엄마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래요. 나 직장생활 한 번 안 해본 무지랭이라 그럴수다. 이게 또 에이?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합니다. 살인이는 점점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선물이라고 사준 게 앞치마? 옷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앞치마야. 이건 열심히 밥을 만들라는 너무 뻔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걸 두고 남편이 하는 말이 뭐 이런 걸 사주셨대? 요즘 앞치마 예쁜 것도 많은데. 그러면 시누이라고 다를까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미국에서 사온 거 다 풀지도 않았으면서 또 샀냐고. 야, 신작이 나왔는데 사용을 해봐야지.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자기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고 있었죠.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아 저기요, 이것 좀 입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러면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지만 그건 실은 모순된 말입니다. 딸의 좋은 부분만 쏙 빼서 며느리랑 합친 말이네. 딸 같은 며느리? 그러게.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는 시스템. 결국 형님도 없이 살인이 혼자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은근슬쩍 큰며느리 흉 보며 이간질을 시도하는데 큰애가 있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결국 혼자 마무리까지 하고 나니 모른 채 하는 남편이 참 야속합니다. 내가 미움받을까 봐 가만히 있었다 이 말 있을? 너야말로 그렇게 싫었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그랬어. 뭐? 이게 말인지 똥인지. 화가 난 살인은 혼자 카페에 들려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속을 달래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뮤지컬 공연 티켓을 주려고 전화한 건데 살인은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형님 오늘 제사 못 오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살인에게 형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인 씨한테 미안한 생각 없는데 그게 나랑 살인 씨랑 나눠서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마디로 제사 일은 오롯이 며느리들만의 몫은 아니라는 거죠.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 살인.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자꾸자꾸 떠오르는 걸 어떡하지? 그때 나타난 남편. 조카 보러 갈래? 형님의 아이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어머 귀여워. 이렇게 새 식구가 생겼네요. 기분이 영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은 장모님 댁에 방문합니다. 모처럼 친가에 온 살인은 마음이 편해지고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제사는 엄밀히 따지면 나는 무시도 아니잖아. 우리 오빠 제사도 안 지냈는데. 엄마는 살인이를 위로해주며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이제 무씨 집안 애가 나왔으니 곧바로 간섭에 들어간 시어머니. 내가 좀 봐주랴? 아니에요 어머님, 시터 부르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의 손에 맡긴다고? 다시 무씨 집안은 피바람 부는 고부 갈등이 시작되고 이런 상황에서 며느라기 시기를 보내는 살인은 이대로 계속 착한 며느리로 살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착한 며느리가 맞긴 한 걸까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카카오TV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며느라기입니다. 여러분도 봤다시피 한국 사회 뿌리 깊게 박힌 가부장제 문화를 배경으로 며느리가 된 새 신부 살인이 겪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원래 이 작품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NS를 통해 연재된 웹툰 며느라기인데 2017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2018년 올해의 성평등 문화상을 수상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후 카카오가 12부작으로 구성된 카카오TV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며느리에게 집문화를 강요하는 부분이 예전보다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겪고 들을 것 같지 않은 말들을 들어가며 며느라기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단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관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고 소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민사리는 매우 착한 며느리로 서게 된 만큼 시댁일을 도맡아 하지만 실은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하진 않죠. 오늘 제사 지냈으니 자손 모두 행복하게 잘 살겠지? 과연 착한 며느리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까요? 어쩌면 이 문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짐이 되는 관습인 건 아닐까요? 웹툰의 귀여운 그림체처럼 며느라기 작품 자체도 깊은 이야기를 밝은 톤으로 그려낸 만큼 부담 없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겪거나 들은 또는 생각하는 며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톡과 카카오TV 앱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카카오TV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러닝타임이 길지 않아 한 번에 몰아보기가 가능한데요. 인기리에 방영된 연애혁명을 비롯해 도시남녀의 사랑법,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아직 낯설은 등 고퀄리티 쇼폼 컨텐츠도 연달아 공개를 앞두고 있으니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소개받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끔 보기 좋은 카카오 TV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볼게요. 제 책이 나왔어요. 모두의 하루는 영화를 닮아있다. 제 인생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제 인생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뭐 이때까지 영화의 수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좋아하는 우리 영화 친구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넷플릭스의 기억, 아이패드보다 포스터에 매수당했다 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별점을 싫어하는 이유, 마치 영화 수다를 떨듯이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이 오늘의 시선, 하드보이드 무비랜드라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사주신 분들 그리고 S24나 알라딘 등의 후기를 남겨주신 우리 모두 영화 친구들 분께 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영화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